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23번과 124번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트런드 러셀이 쓴 글이죠. 자, 바로 본문 보시면은 The last half of my life. 내 인생의 후반부죠. 예. 내 인생의 후반부는 has been lived예요. 살아져 왔다죠. 수동태니까. 자, 어디에서 사라져 왔습니까? One of those painful epoch of human history.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좀 끊어볼게요. 자, 아주 그러한 고통스러운 epoch이 뭐예요? epoch. 이게 시대죠, 시대. 예. 자, 인간 역사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대들 중에 하나에서 인생의 후반부가 사라져 왔단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during 위치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일단은 보이시는 대로 전치사는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위치가 가리키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찾아서 보이는 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during은 뭐뭐 동안이죠. 그리고 위치는 뭘 받는 걸까요? human history를 받겠죠? 예, 그래서 그 인간의 역사 동안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인간의 역사 동안에 세상이 is getting worse. 더 나빠졌어요. 그쵸? 예, 이게 요 지금 during 그래서 요 절이 역사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세상이 더 나빠지는 그 인간의 역사. 그 역사의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이 아니죠. 그냥 고통스러운 시대들 중에 하나의 인생의 절반을 살아왔단 얘기겠죠. 자, 그리고 과거의 victories, 승리들이. 근데 그 과거의 승리들은 또 뭡니까? 뒤에서 꾸며주죠. Which had seemed to be definitive까지 걸어 닫아서 과거의 승리들은 어떤 승리예요? 그 과거에는 definitive, 아주 결정적인 것처럼, 그죠? 결정적인이라는 뜻이죠, 이게. 결정적인 것처럼 보였었었던 그 과거의 승리들은 have turned out to 부정사죠. turned out to 부정사는 뭐뭐임에 판명이 되다죠. 뭐임에 판명이 됐어요? 일시적일 뿐이라고 그렇게 판명이 되었던 거죠. 자, 계속 보시면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이 빅토리안 옵티미즘, 이 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낙관주의죠. 낙관주의, 또는 낙관론. 이것이 was taken for granted예요.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인데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여겨지다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자, 그 다음에 it was thought that이죠. 이거는 대절 수동태죠. 이때 it도 가짜 주어입니다. 대디아라고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자, 바로 자유와, 그죠? 자유와, 그리고 번영이, 그죠? 주어 1번, 주어 2번이 would spread,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진 거죠. 점진적으로, 그쵸? throw out the world, 전 세계 전역에. 뭐에 의해서? By an orderly process죠. orderly가 무슨 뜻이에요? 질서정연한. 질서정연한 과정. 그 과정에 의해서 세계 곳곳에 점진적으로 자유와 번영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진 거죠. 그쵸? 자, 그리고 and 다음에 it was hoped that이죠. 자, 이것도 대절 수동태죠. 예, 이것도 가짜 주어죠. 대디어라고 희망되어진 겁니다. 자, cruelty 이게 뭐예요? 잔혹함이죠, 잔혹. 그죠? 잔혹함. 그리고 tyranny 하게 되면 얘는 폭정, 압제죠, 압제. 그죠? 폭정과 압제. 그리고 injustice는 justice의 반대말이죠. 이거는 불의 정도가 되겠네요. 자, 잔혹함과 압제와 불의가 would continually diminish. 계속적으로 diminish는 뭐예요? 줄어들다죠, 줄어들다. 줄어들 것이라고 희망되어졌던 거죠. 자, 그리고 hardly는 이건 부정어입니다.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거죠. 누구든지 be haunted by예요. 여러분, 원래 haunt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뒤에 목적어가 오면은 이 목적어를 목적어에게, 그죠? 누구누구에게 끊임없이 붙어 다니다요. 끊임없이 붙어 다니다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수동태가 돼서 이런 형식으로 많이 써요. Be haunted by 하게 되면 이때는 뭐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로잡혀 있다. 자, 누구든지 사로잡혀 있지 않았단 얘기죠. 하덜리니까 두려움에, 어떤 두려움? 큰 전쟁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또 하덜리네요. 부정어입니다. Anyone thought ASB죠. Think of ASB. A를 비록 간주하다죠. 그리고 누구도 간주하지 않았대요. 이 19세기를, 그죠? 19세기를 아주 간략한 짧은 인터루드가 막간이죠. 막간. 막간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없었단 얘기죠. 뭐와 뭐 사이의 막간이에요? Between past, 과거와 미래의 barbarism, 야만, 야만성.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단 얘기죠. 과거에는 상당히 낙관했었는데. 그쵸? 예, 그래서 여전히 이 20세기가 좋지 않은,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21세기인데 이게 좀 옛날 그려갖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위에서 보시면은 대절 수동태가 이렇게 쓰였죠. 그죠? 위에서 보시면 it was thought dash였잖아요. thought that 하고서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요 대절 수동태 안에서의 주어를요. 이세 자리로 뺄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럼 주어가 써지고 was thought 대절 안에서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동사만 남았죠? 그럴 땐 이게 to 부정사로 바뀌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는 건 뭐냐면, it was hoped라는 동사, 그 위에 표현에서 여기 있었잖아요, 요거. 예, 요것도 지금 대절 수동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it was hoped 다음에 that 써주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돼 있는데, 이때는 주어 동사를 이세 자리로 빼서, 주어 쓰고 was hoped to 부정사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안 돼요. 예. 그런데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 얘는 됩니다. 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대절 수동태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될 때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이거 두 가지.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될 때. 이것만 되는 경우는요. 오형식으로 쓰이지 않는 동사들은 위에 것만 돼. 이렇게. 요거처럼요. 위에처럼. 위에 것만 돼요. 오형식으로 쓰일 수 없는 동사. 왜냐면, 호프는요. 오형식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형식으로 이렇게 안 쓰인다거나. 호프 써주고, 뒤에 목적어 쓴 다음에, 투부정사 형태를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얘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동사들은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오형식으로 쓰일 수 없는 동사는 대절 수동태가 it was 뭐 hoped that 요것만 돼요. 요 형태만 요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오형식이 없는 거는. 그런데 thought는 오형식으로도 쓰이죠. 그래서 둘다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어렵죠?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자. 지금 문법 수업은 아니니까 우리 12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4번에 디모크라시가 나오죠?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가 is 동사죠. 그 다음에 컴마 컴마 괄호로 묶어줘야 되는데 자, historically speaking 하게 되면 이게 독립 분사죠. 독립 분사. 그래서 수거처럼 외워두셔야 돼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이 frankly speaking이죠. 엄격히 말하면은 strictly speaking이고 그러면은 historically speaking은 이게 역사적으로 말하면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이 frankly speaking인 것처럼 그래서 역사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는 뭐다? something very recent죠. 뒤에서 꾸며주죠. something은 매우 최근의 것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자, 그리고 is 있죠. 이때 is은 당연히 민주주의를 받는 대명사입니다. 이 민주주의는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뭡니까? The belief,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 동격의 대절이죠? 동격의 대절 안에 주어는 individual human being이죠. 개별 인간들이 are 동사고 what matter most예요. 개별 인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matter가 중요하다죠? 이런 식으로 중요하다.
자, 뭐 이상으로, 뭐월 되는 뭐뭐 이상이죠. The state, 국가보다도, 또는 the total of national wealth, 바로 국가적 부의 총체, 그쵸? 또는 anything else, whatsoever는 whatever와 같은 거죠.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죠? 다른 어떤 것이라든가 국가적 부의 총합이라든가, 또는 국가 그 자체라든가, 좌우지간 이러한 것들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개별 인간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민주주의는 뭔가? 이때 또 민주주의를 받는 거죠? 또 민주주의는 뭐예요? 또 믿음인데, 뭐에 대한 믿음? Inequality. 바로 평등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이 평등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면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레이 법비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레이 법이 뒤에 보면은 in the sense that이죠. 둘 다. in the sense that은 뭐예요? 대리라는 의미에서, 그죠? 근데 that 이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that 이어라는 의미에서다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that 이어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is alike, 같아요. 또는 동등하게 재능이 있어요. 라는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뒤에서 설명해 주죠. which is obviously untrue.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재능을 부여받지 못했거든요. 이 세상을 보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평등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예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should have, 가져야 한다. 뭘 가져야 돼요? Certain basic opportunities. 바로 특정한 기본 기회. 누구나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The belief in equality.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쵸? 기회균등이죠? 기회균등. 기회가 평등한 거. 그쵸? 그러한 믿음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예, 123번과 4번 둘다 좋은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